안녕하세요. 이거 해볼래이 주린이 최입니다. 현재 시각 2021년 3월 1일 오전 11시 8분이 넘고 있습니다. 물론 밴쿠버 시간입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은 지금 엄청 많이 오르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지표가 2% 넘게 오른다는 건 개별 주식으로 보면 엄청나게 많이 성장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러셀 2000 같은 경우에 지금 3%가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저는 성장주 위주의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나스닥과 러셀 2000에 속해 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더 많이 수혜를 본듯 싶습니다. 10년 국채 수익률이 조금 떨어졌는데 그를 통해서 지금 주식이 반등을 한 건지 아니면 일주일 넘게 있었던 큰 조정장이 끝난 다음에 다시 상승장으로 시작한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상승량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다시 상승 랠리가 시작됐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일단은 오늘 시장은 기분 좋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맵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파란 게 얼마만인가 싶을 정도로 전체적인 지수가 다 파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하락하는 것도 크게 하락하는 게 아닌 소폭 하락하는 거여서 오늘 시장은 정말 대부분 좋다고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다 올라버리니까 또 이렇게 올려놓고 다시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주식시장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일단은 오를 때는 기분 좋게 받아들이면 좋을 듯 싶습니다. 떨어질 때도 기분이 나쁘기보다는 새로 매수할 수 있는 회사를 찾고 그때가 기회라고 생각을 하면서 넘기면 더 좋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저의 주식은 5.9%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 많이 오르고 있는데, 2주 정도 빠진 거에 비하면, 뭐, 턱없이 부족은 하지만, 그래도 올라주는 것만이라도 감사하고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별 주식으로 보시면, 한 다섯 군데 회사를 빼놓고, 나머지 제가 투자한 회사들이 지금 다 상승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엑소원 같은 경우에 다시 또 엄청 많이 오르고 있는데 특별하게 뉴스가 있다기보다는 떨어진 폭이 많았기 때문에 다시 오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SBE라고 스위치백이라는 회사가 드디어 합병이 완료가 돼서 티커가 스위치백에서 차지 포인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티커가 CHPT로 바뀌었는데 원래 티커가 바뀌면 대부분의 주식들이 올랐는데 이 주식은 오늘 또 떨어지고 있네요. 일단은 장기로 보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일단 더 기다릴까 합니다. 오늘은 대부분 다 올라주고 있어서 그래도 마음이 조금 편안한데요. 아직 엄청 떨어진 게 있기는 한데 그래도 3월달이 시작됐고 상승장으로 이뤄지기를 바라면서 이 또한 그냥 존버를 타면서 기다릴까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하지만 게임스탑과 관련된 회사들이 다시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쪽에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건 지금 또 투기적인 성향도 같이 주식에 포함이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 투자자의 입장과 투기를 선호하는 이두 개가 같이 공존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두 개가 공존을 하게 되면 사람들의 불안감은 당연히 늘어날 테니까요. 주식 자체가 위험 자산인데 투기적인 성향이 더한다면 그 위험 자산에 대한 생각이 더 위험해지겠죠. 그런 면에서 이런 게임스탑과 관련된 회사들도 가끔은 체크를 해주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근데 지금 이 주식들도 조금 많이 오르고 있네요. 와치리스트에 넣는 게임스탑과 관련된 회사들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 회사들이 또 오르고 있습니다. 뭐 다른 거에 오르는 거 비하면 엄청 많이 오르는 건 아니네 라는 생각도 드실 순 있지만 일단 게임스탑 같은 경우에 다시 모르는 사이에 100불이 또 넘었네요. 전혀 안 살피고 있었는데 100불이 넘었다는 게 조금 아직도 그렇게 믿겨지진 않습니다. 뭐 AMC나 여기 코스란 회사들도 여러분이 나중에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 정도 가격이 될수 없는 회사들인데 아직도 이쪽에 대한 쏠림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계속 지켜봐야 되겠죠. 마지막에 보여드리는 저의 64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저번 주 금요일에 조금 더 매수가 끝난 다음에 지금 자체적으로 현금을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 지금 세금 신고 기간인데요. 이 기간이 끝난 다음에 제가 이동할 수 있는 현금량이 있다면 그때 더 투자를 해서 일단은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상승장이 이뤄진다면 따로 투자하기보다는 현금을 지키고 있을 거고요. 다시 한번 조정이 온다면 그때 제가 생각했던 회사들에 대해서 투자를 할까 합니다. 1월 달부터 계속 매수를 했더니 2월 달 들어서 이렇게 크게 조정장이 있을 때 추가로 매수를 할 돈이 없어서 내년에는 아무래도 2월 달에는 좀더 돈을 더 현금화 시켜서 현금을 들고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2월하고 9월 달이 제일 안 좋았다고 하는데 정말 그게 맞는 말인 듯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올 9월 달에 한번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생각해서 9월 달에도 현금을 조금 계속 들고 있을까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네요. 지금 이렇게 빼놓은 체크리스트에 있는 회사들이 2월 달에 큰 조정장을 맞은 다음에 가격이 지금 또 오르고 있는데 투자를 하지 못한 건 제가 투자할 만한 회사가 아니었다 생각하고 그냥 마음 편하게 패스 하겠습니다. 일단 빈 공간에 있는 것도 조금씩 더 채우면은 3월달 안에는 정말 마무리 지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3월달 안에도 조정장이 안 오고 그런다면 그냥 이 상태로 계속 지켜보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역시 그대로고요. 제가 다른 데더 투자를 해서 아쉽게도 제가 계속 보고 있었던 이쪽 플랫폼 회사에서 어버크라든지 이쪽 게임 섹터와 관련된 스킬즈 그리고 드래프트 킹즈 같은 데에는 투자를 따로 하지는 못했는데 뭐 계속 상승장이 아닐 테니까 나중에 또 이렇게 조정이 온다면 그때 투자해도 늦지 않다 생각하고 그때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들어간 회사들이 들어가자마자 조정을 받아서 엄청 하락이었는데 오늘 상승세를 이뤄줘서 기분 좋게 생각을 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주식시장은 백신에 관해서 낙관적인 태도도 나오고 있고,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하락을 함에 따라서 오늘 주식시장을 많이 올려준 듯 싶습니다. 뭐, 계속해서 조정이 왔고, 그리고 그 조정이 끝나서 이제 상승장으로 이뤄질 거라는 생각에 이렇게 올려줬다고 생각이 들고요. 3월달 이제 시작이 됐죠. 그리고 봄이 곧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도 소비가 이뤄지면서 경제에서도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백신도 이제 조금씩 더 맞게 된다면 더 많이 풀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걸 기대를 하면서 계속 주식시장에 저는 존버를 타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오늘 시장은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고요. 내일은 화요일, 아시겠지만 저는 화요일하고 토요일은 영상을 올리지 않습니다. 내일 쉬고 수요일 날또 다른 영상과 또 다른 주식시장을 가지고 여러분과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거 해볼래의 주린이 제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아시죠?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